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팸입니다. 저는 마팸의 팀원 1을 맡고 있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팸의 헬스를 맡고 있는 주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팸의 리더를 맡고 있는 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서 네임 TK, 이름은 권순광이라고 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 뭐 같으세요? 저는 ISFJ입니다. 저는 ENFP랑 INFP로 왔다 갔다. 저는 ISFP. 아, J예요, J. J예요? 너 뭐라 했지? ISFJ. 저도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빼고 다 ISFJ입니다, 저희. 우리 팀 이름 ISFJ 맞아. 나는 그건 뭐야? 피드 프로모션 비디오에 내용이 좀 있나요? 내용은 없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그 꿀팁 보면서 좀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결국 우린 골을 넣을 것이다 이런 저희가 딱 의도했던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와, 감독님 정말 역시 보시는 눈이 사실 숨겨진 그런 이야기였죠. 저희 팀 좌우명이 낭중지추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라고 해서 어딜 가든 눈에 띈다 라고 해가지고 보이시죠? 아니, 이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폭발한다! 배터리가 없어서. 근데 저희 사투리 괜찮나요? 너무 심한 근데 거. 그게 완전 매력이 찐이니까. 그게 우리의 매력을 쓰고 있어. 솔직히 서울말 조금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어제 안녕하세요. 막무가내입니다. 맞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어색하다고 했어. 어떻게 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키모찌. 약간 최준처럼 나와요, 진짜 지금. 예쁘다. 어? 예쁘다. 처음에 저희가 컨셉이 럭비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더님께서 이제 컨셉을 잡아주시고 캐릭터를 설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난스러운 선수, 그리고 나는 신중한 선수. 그리고 여기는 중무한 선수 막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갑자기 처음 연습을 할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양석영은 무슨 캐릭터였지? 이러길래 나는 신중한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갑자기 신중한 거랑 중한 거랑 좀 겹치지 않나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째째 어때요? 째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째째한 캐릭터가 되었다는 그런 서운한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포인트들은 약간 럭비니까 소, 뭐 황소같이 부딪히잖아요. 그런 버팔로 같은 그런 요런 거. What the fuck though? What a love go? 캐릭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째째. 그리고 장난기 많고 그리고 묵직하고 저는 리더입니다. 자기만 그냥 리더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람이가 저희한테 그런 컨셉을 주어줬잖아요. 저희 춤에서 그런 컨셉이 나오기 때문에 하람이가 저희한테 준 것 같아요. 표정 한번 보여주시죠. 장난기 많은 표정, 째째한 표정. 처음에 째째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었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을 해가지고 약간 거만하고 좀 약간 이런 느낌? 레이프 원. 아, 잠깐만. 나 지금 떠올라. 프로모션도 저희가 이번엔 처음이라서 이래저래 좀 고충이 많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상황도 많이 처하게 되고 보나파이드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좋은 기회로 또 좋은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보나파이드 사랑합니다. 리더! 이렇게 인터뷰랑 그 프로모 찍을 기회를 주신 보나파이드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저희만의 것을 많이 찾아서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는 막무가내였습니다.